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탄 지 약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인류는 많은 경험을 했고 실패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7월 16일 인류는 역사상 최초로 달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최초였죠. 하지만 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컴퓨터 에러가 발생하여 모두 실패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달의 고유의 바다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디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냉전이라는 시기로 부르기도 하지만 우주 경쟁 시대 라고도 부릅니다. 인류가 우주 개발 및 진출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였죠. 소련과 미국을 위시한 경쟁 시대는 인류가 탄생한 이래 과학과 기술이 가장 단기간에 가장 급격한 성장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과학 기술의 산물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류는 예전부터 외태양계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우죠. 이 계획은 목성과 토성, 해왕성, 천왕성과 같은 목성형 행성을 연구하는 것이 주 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덕분에 보이저 탐사선에 실려있던 카메라나 자력계 등 장비들을 통해 목성형 행성들과 위성들의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죠. 목성에서는 복잡한 구름의 모습이나 풍속, 폭풍을 측정할 수 있었고 위성 2호에서는 화산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성의 고리를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천왕성에는 불안정 한 자기장이 방출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양성에는 무려 고리가 3개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었죠. 그런데 보이저우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라는 별명 말이죠. 보이저 1, 2호는 화성을 제외한 모든 외행성을 지나가면서 많은 열매를 수확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태양계 밖으로 나간 몇 안 되는 인공물체이기도 했죠. 현재 보이저 1호는 태양에서 약 223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는 태양에서 빛의 속도로 24시간 뒤에나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그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보이저 1호는 특별한 판도 들어있는데요. 이 판은 인류의 모습이나 숫자 표기, 지구의 모습을 담아낸 판이었습니다. 외계 생명체와의 교신을 위한 시도보다는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나타낸 판이었죠. 먼 훗날 이 보이저 1호를 누군가가 발견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태양계 밖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우주 경쟁 시대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우 많은 것이 바뀌었죠. 지구에는 새로운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우주로 향하는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사실 화성은 태양계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탐사가 시도된 곳입니다.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이유도 있었고 수성과 금성보다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양계 내에서 가장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고 훗날 테라포밍이 가능한 유일한 행성이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화성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연구를 진행합니다. 기후라던가 지질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죠. 생명체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지하호수가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지하호수였죠.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것은 전기 분해를 통해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물을 지구에서 화성까지 날릴 필요 없이 바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화성 식민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소와 산소만 있다면 연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발을 디딘 덕분에 이들은 몰랐던 상식들을 알아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가치가 있는 연구들이었죠. 이들은 화성의 기초적인 시설을 건설한 뒤 모든 연구를 끝내고 지구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우주국에서는 우주망원경을 발사합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국가우주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였죠. 이 우주망원경은 지구에 있는 우주망원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뒤를 따라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이었죠. 국가우주국의 외계행성 탐사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우주망원경이었죠. 이 망원경의 임무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는 데 초점을 둔 망원경이었습니다. 직경 140cm의 반사경과 225만 화소의 CCD를 42개나 장착하고 있어서 합치면 9460만 화소에 달합니다. 가히 역사상 가장 화질이 좋은 사진기라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이 우주망원경에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발견됩니다. 태양계 밖에서 들어오는 천체였죠. 현재까지 우리는 태양계 바깥에서 온 천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태양계 밖에서 오는 천체를 관측한 데 성공한 겁니다. 즉 성간 천체를 최초로 발견한 것이었죠. 우주망원경이 없었다면 관측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좋은 질을 자랑하는 우주망원경 덕분에 관측이 성공한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성간 천체가 관측되자 과학계는 몸둘 바를 몰라했습니다. 매우 흥분했죠. 그리고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데이터를 연구하여 이 성간 천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나갑니다. 과학계는 이 천체를 보고 의아해합니다. 초속 33km로 달려오는 이 천체는 다른 천체와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체의 표면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특히나 지구상에 있는 인공위성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몇 가지 가설을 통해 이 천체가 인공천체임을 주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테나 역할을 하는 커다란 판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혜성이나 소행성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주류 과학계의 믿음은 곧 확신으로 이어졌죠. 이름도 지었습니다. 창량년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계속 연구를 진행해보니 충분히 채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켓을 발사하여 이 천체를 지구로 가지고 오게끔 하도록 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기에 한 번의 실수가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었죠. 어쩌면 부딪혀서 폭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까지 가는 기술이 있을 정도로 우주과학이 많이 발전한 상태였기에 도전할 만했습니다. 주류과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천체를 가지고 올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망원경은 계속해서 이 천체를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죠.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은하계를 떠도는 천체인 것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약 2억 5천만 년 전부터 활동을 했던 천체로 풀이가 됩니다. 만약에 자연적이라면 소행성 등의 충돌로 인해서 생긴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공적이었다면 2억 5천만 년 전에 어떤 문명이 우주로 쏘아올린 탐사선이었겠죠. 과학계 입장에서는 둘 다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면 그만큼 소행성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인공적인 것이라면 우주에서 외톨이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과학계는 잔뜩 흥분해 있었죠. 근데 우주망원경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천체의 현상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일 동안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단 한 건의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또 인공적인 천체라는 것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였죠. 자연적인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인공적인 것일 테니까요. 계속해서 우주망원경은 이 천체의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적은 일이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천체가 5년이면 태양계 밖으로 떠나게 될 테니 말이죠. 항공우주국도 빠르게 이를 인지하고 로켓을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켓의 특성상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려서 제대로 된 로켓도 발사를 못할 지경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로켓을 준비하니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항공우주국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스윙과의 기법이었죠. 스윙바이 기법이란 인공우주선이 적은 동력으로 먼 거리를 항행하기 위해 다른 자연천체의 중력을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주선의 가속과 감속은 물론이거니와 방향까지 전환할 수 있죠. 현재 지구로 귀환하고 있는 유인화성 탐사선을 스윙바이 기법을 통해서 창량년 성간천체를 보낸다면 안전하게 창량년 성간천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항공우주국은 유인화성 탐사선에 명령을 내립니다. 지구의 중력을 이용하여 스윙바이 기법을 사용한 후 창량년 성간천체에 도달하라고 말이죠. 유인화성 탐사선 측에서도 이 명령을 받고 즉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화성에서 지구로 귀환을 거의 완료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구와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스윙바이 기법을 쓸 수 있었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신론을 꽤 믿고 있던 종교들은 신이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들은 이 천체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때 과학계가 이 천체가 인공적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만의 신념과 자신만의 논리를 펼쳤죠. 외계의 선교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종말이 올 것이라는 종말론까지 말입니다. 이런 혼란은 종교계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도 크게 논란거리였죠. 혹여나 이 외계 기술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다면 과학기술의 축이 와 아르르 무너지게 될 테니 말이죠.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유인 화성 탐사선이 지구의 중력을 이용하여 스윙바이를 시행합니다. 덕분에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속이 가능해졌죠. 이 유인 화성 탐사선은 그대로 지구를 돌아 창량년 성간천체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창량년 성간천체와 거의 속도가 비슷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속도가 다르다면 초속 33km라는 속도에 의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날 테니까 말이죠. 이때까지 쌓은 기술력 덕분에 충분히 가능한 속도였습니다. 특히나 우주에서는 더더욱 하기가 쉬웠죠. 가속한 유인 화성 탐사선은 궤도 경사각까지 조절하고 그대로 창량년 성간천체로 향합니다.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죠. 역사상 최초로 화성 탐사에 성공한 이 탐사선이 이제는 성간천체까지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말이죠.